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라운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비비를 나오자마자 또 플레이를 깔끔하게 즐겨보았고요. 오늘은 밸런스 조정을 통해 약간 좀 변화가 이루어진 브롤러들을 조금, 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먼저 간단하게 업데이트 밸런스 조정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우선은 로사가 많이 너프가 됐습니다. 업데이트 전까지 완전 그냥 로사 스타즈라고 불릴 정도로 그야말로 적폐, 거의 뭐 악의 근원인 모든 맵에서 로사가 등장을 하는, 예전에 레온이 막 활개치던 시절 마냥 그것처럼 막 로사가 막 나왔었는데 요번에 확실히 좀 제대로 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로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요. 오늘은 바로 칼! 칼 내용을 보시면은 회전 카트, 네, 그러니까 궁극기죠. 궁 사용 도중에 일반 공격을 미리 조준할 수가 있습니다. 아, 원래는 이게 궁극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돌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미리 조준 땡겼다가 끝나자마자 바로 공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패치가 됐어요. 그리고 제 장전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거든요. 또한 곡괭이가 벽에 붙이고 돌았을 때 일반 공격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요새 칼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칼을 또 버프를 시켰다? 이거 이제 로사 스타즈의 시대를 넘어 칼롤 스타즈 시대의 개막입니까? 그렇다면 바뀐 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맵 같은 경우에는 폭풍의 돼지고요. 벽이 많아가지고 칼도 사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시점이 비비가 업데이트된 당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비비판일 겁니다. 이 와중에 칼이 등장을 한다? 긴 사거리에다가 오지게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자, 그거 지금 칼이 어느 정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비비가 막 엄청 많이 나오진 않나 보네요. 그럼 오히려 정상적인 판이겠네요, 이거는. 확실히. 그리고 우리 이거 죽고 나서 바로 재장전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진 것 같은데요? 자, 와, 뭐야! 벽 깨는 속도 뭔데? 샤라랄라랄랄라. 엄마. 엄마. 호도도도도도도도도도! 그거 말이야! 어디 들어와? 잠깐만, 이거 벽 공격하는 속도가 미쳤어요. 봐봐요.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거 벽 끼고 패면은 공격 속도 말이 안 됩니다. 어쩔 거야, 빤스를 할 거면. 이거서 여기 내가 긁어버리면은 맛있게 냠냠냠이냠이. 자, 피 좀 채우고요. 자, 허이? 노. 이거 궁극기가 있어가지고 좀 힘든데? 집중력 잃지 말자고. 자, 일단 긁고 벽을 활용합시다. 아니, 오늘 애들이 왜 이래? 그냥 부시에 숨어있기로 작정했구나, 니들. 아니, 조금만 기다려. 난 기다려. 잠깐만. 와봐. 하여튼 벽 끼고 싸우면 제가 굉장히 유리해요. 사라랄라라, 사라랄라라, 샤라랄라라, 샤라랄라라.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칼한테 붙을 것 같거든요. 제가 역으로 저거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많이 아프지? 많이 아플 것이야, 그치? 하이. 아우, 아파. 아프긴 아파, 확실히. 살짝 피해주고. 어이구. 자, 여기서 각을 보자. 칼만 좀 안 맞으면 돼. 자, 온다. 그들이 온다. 좋아, 싸우기 들어갔고요. 자, 일단 이건 제가 처리하는 각. 이거 먹고 빠지고. 좋아, 이번 판은 제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붙으면 기어 나와야죠.
웰로우와 오! 오! 브라치! 아! 어, 이번 판은 완벽한 승리였다. 아, 궁극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 포지션이 아주 좋았어요. 지금까지 한번 써본 바로는 벽에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공격 속도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벽 플러스 칼 무적입니다. 요번에 딱 맵이 폭풍의 돼지기 때문에 칼하고 조합이 아주 잘 맞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 폭풍의 돼지 맵에서 그냥 아예 겉에 있는 파워큐브 포기하고 안으로 파고들어서 파워큐브 수급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오케이. 그냥 이런 팸 같은 애들 다 무시하고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벽에선 최강이기 때문에. 슛. 덧, 덧, 덧. 괜찮아요. 맞을만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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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 채우고 나 오지마 죽는다고 했어. 긁어 자 파워큐브 3개 수집해주고요. 어 여기 완전 개판이거든요 여러분들. 로봇노노해 오케이. 야 여기 산전이 상당히 난전입니다. 일단 한번 긁었고 벽 아프죠? 많이 아프죠? 어? 팀인쟁이? 오 둘이 맞다이했네. 그렇다면 이 파워큐브는 내가 맛있게 먹도록 하지. 괜찮아요. 근접에서는 제가 훨씬 더 세요. 이거 한 마리 어디갔어 나머지? 아 저기서 사냥하고 있구만 저거. 일로와봐. 내 꼬야 긁어주고요. 허이 허이 아파 많이 아파. 자 로봇이 어디로 나올까요? 오케이 얘한테 붙었다. 하이. 어 잠깐만 나야? 아 왜 나야? 아우 이거 지면 안된다. 일로와 마따이 까자. 팔랄랄랄랄라 그렇지. 어우 너무 힘들어. 자 이게 벽에 튕길 때 그 돌아오는 속도가 더 빨라졌기 때문에 버프 먹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대충 잠깐 써봐도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은 브롤볼에서는 어떤 효율을 자랑할까요? 여기도 벽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에 샥 긁을게요. 싹 긁어 오우 괜찮아요. 허이 야야야야 자 듣고 오우 벽이기 때문에 굉장히 꿀입니다. 나이스 잘 보내버려. 나이스 그렇지 샤라랄 오우 뱀. 저는 계속 벽이 있는 부분을 잘 긁어야 돼요. 오우 한 번에 힐인드 긁어줍니다. 오케이. 야 내가 다 잡았다. 아 이걸 못 잡네. 어이 어 잠깐만 이거를 감사합니다. 어 야야야야야 왜 이걸 이렇게 쐈어. 아 순서 싫어요. 할만해. 아유 긁고 긁어. 먹히지만 않으면 된다. 먹히지만 않으면 돼. 오이 개꿀스. 와 이게 난전에서 칼이 효율이 말이 안 된다. 긁어주고요. 오 마이 갓. 14초만 버텨. 야! 공 잡아 공! 아! 자 이거 지면 말 안 된다 진짜. 이거 지면 말 안 돼요. 아 오케이 제발 끝내줘. 나한테 줘. 패스 슛! 뿜 스타 플레이어. 아
힘들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요번에 버프된 칼 깔끔하게 사용해봤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고평가를 받고 있던 칼이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확실히 버프가 받은 게 느껴집니다. 뭐 데미지가 크게 상향이 된 건 아니지만 장전 속도가 빨라졌고 그리고 벽에 공격할 때 돌아온 속도가 뭐랄까 훨씬 더 빨라졌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잘 이용한다면 OP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브롤 시간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